이상커 이상. 사장님 식혜 하나 주세요. 여기는 다른 곳하고 좀 틀린 식혜가 있어요. 사흘 동안 잘 삭힌 명태살에 10여 가지 한약재 푹 구워 만든 육수 붓고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양념듬뿍 채소 듬뿍 넣은 후 다시 닷새 동안 삭히는 게 명태 식혜 맛의 핵심 포인트.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맛있어. 육군 대표 국민 고기 돼지 야들야들한 속살 위에 해군 대표 국민 생선 명태 꽃처럼 자리 잡으니 요거 이 찰떡 궁합이더래요. 여기에 김치까지 보태지면 아싸 삼박자 통짜 깜짜. 새콤달콤한 명태식혜 돼지고기와 김치를 돌돌 말아 먹으면 홍어삼합도 울고 간다는데 그 말이 진짠지 맛이 어떤지 말해봐야 알지. 명태랑 돼지고기랑 안 어울릴 것 같잖아요. 근데 환상의 조합이네요. 맛있네요. 평범한 막국수도 까다로운 손님 입맛 점령하기 위해 색다른 맛의 반전을 준비하는데 명태식혜 고명으로 얹어지는 순간 차세대 맛의 스타로 콕 하고 찜닭하고 시원한 동치미 국물 버텨지면은 팬클럽 아줌마 군단 확보는 뛰어놓은 탕상이다. 맛있겠다. 맛있는 음식에 체면 체리가 웬만 아줌마 정신으로 먹고 또 먹고 우람니 오늘 배부르시 갔어? 응? 양념 잘 맛있어요. 아이고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오늘 맛있게 먹고 국물까지 원샷이다. 바다 보여주는 건 손님의 권리 아니겠어요? 예. 나도 말리지 말어. 내 맘대로 하게. 맛있게 먹었을 뿐이고 맛있어서 환장했을 뿐이고 짱입니다. 명태의 국도순례 대행진은 하루도 쉬는 날이었다. 어디 가는 거예요? 강원도 고성도 왔습니다. 아 뭔데요 이게 지금? 북어라 코다리입니다. 명태를 꼬들꼬들하게 말리면 코다리여 바싹 말리면 북어라. 이름 따라 군명도 180도 달라지니 북어는 그야말로 동대포.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돌려치고 어머나 북어 살려 북어 살려 북어 살려. 남편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 일에 한 번씩 이렇게 두들겨줘야 됩니다. 속이 확 풀립니다. 강약 중간약 잘 두들겨진 북어일수록 껍질과 속살이 쉽게 분리된다. 보들보들해진 북어채는 주방장 비법 담긴 육수와 만나 맑고 시원한 해장국으로 변신. 손님 입맛 확 사로잡고 손님 앞은 속사정까지 넓고 깊게 헤아릴 준비 마친다 이 말이야. 그래서일까 시계가 12시 땡땡땡 치면 손님들로 인산이네. 몇 분이세요? 아, 예, 잠시만 좀 기다려주세요. 아, 자네 퇴기 조심하세요. 네, 20분 정도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소개장해야 돼요. 이때만을 기다렸다. 고소한 북어구이 냄새에 잠재던 오감이 번쩍 눈뜨고 어젯밤 부어라 마셔라. 내 몸체 어떤 알코올 기운 쫙쫙 사라지니 한마디로 북어는 피로 푸는 해결사요 술도 푸는 마법사라. 크, 나도 어제 술 한잔 했는데 같이 먹으면 안 될까 아저씨? 네? 뭐 혼자 먹냐 그냥. 술 먹은 날 뒤에 이 북어국은 정말로 먹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그릇 먹고 나면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아저씨도 어제만 진하게 한잔 하셨구만. 네? 띄워주세요. 리필. 리필 하세요. 양이 커요. 제가 두 그릇 이상 먹어야 되는데. 어쩌 추워진 날씨에 혹독한 경제 한파까지 이중고 겪는 서민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 아낌없이 쏜다. 아, 많이 주네. 이는 더 먹고 싶으면 달란 대로 더 줘요. 육수라든가 공깃밥은 무한 리필을 해드리는데 풍족하게 마음껏 드시라고 무한 리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북어 먹을 게 뭐 있나 속다는 그물 잘 눌려 통통해진 북어살 튀김은 색다른 메뉴에 전주고. 네, 지금 알은달은 북어 만들고 있어요. 네, 옛말로 우리 매콤달콤하다는 뜻이에요. 매콤한 고추장에 파인애플 키위 등 10여 가지 과일을 섞어 만든 통째 양념이 맛의 비린. 윤기가 쫘르르르르르 흐르는 게 요것이 탕수육이요. 북어요. 또 궁금하고만 그것이 우리 언니들 신났네. 북어는 담백하고 기름기가 없어 다이어트식으로 안성맞춤. 오늘 마음껏 먹어도 몸과 마음이 새털처럼 가볍다. 가벼워. 살도 하나도 안 찐대요. 그래서 두 접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이 끝내줍니다. 명태 가문에 빠질 수 없는 자손은 바로 꽝꽝 얼린 동태. 얼마나 좋아요. 하나 찾아보죠. 이런 동태가 진짜 좋은 거예요. 동장군 기승 부리기 시작하면 동태 인기도 덩달아 급상승이요. 1500마리. 참 동태가 하여튼 맛있고 먹기 좋고 많이 먹을 수 있는 계절이에요. 동태가 진짜 효자노릇 돼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알찬 여러분들. 네, 네. 사람으로 말하면 간. 동태 요리의 최고봉은 뭐니뭐니 해도 얼큰한 찌개. 고니 알까지 푸짐하게 얹으면 진한 맛 우러난다. 무조건 맛있고 푸짐하다. 맛도 있어야 되고 질도 좋아야 되고 양도 있어야 되고.
젠벌에서 팍팍 끓이는 그 순간 비린내 팍팍 날아가고 동대특유의 진한 맛만 남아 손님 콧속 뱃속 팍팍 괴롭힌다. 아 진짜 맛있겠다 이거. 겨울 하면 동태라고 바로 겨울에 가장 알맞는 음식이 동태예요. 동태요리. 찬바람 부른 이맘때 뜨겁고 얼큰한 동태찌개 한냄 비면 온몸이 후끈후끈 찌끈찌끈 맹맹한 겨울 곡불도 한 방에 날아가고 호동통한 알을 통째로 먹으니 오늘 제대로 보신하신다. 동태 맛이 환장해불어. 생선뼈가 으스러지도록 살 발라먹고 뼛속 깊은 국물 맛 봐야 결코 후회 없다. 아 맛있어요. 동태 요리가 찌개뿐이란 편견은 그물. 눈물 속 빠지게 메워도 또 찾는 메뉴 있단다. 야들야들한 동태살 화끈하게 달궈진 돌판에서 뜨끈한 사우나 마시면은 손님 잡는 건 시간 문제요. 진짜 맛있어 맛있어. 짭조름하게 양념된 동태살 한 점이면 인생사 걱정도 시름도 이젠 굿바이. 동태와의 사랑에 푹 빠져드니 아따 동태 또 독 나갔다 독 나갔어. 어, 동태와 불고기의 환상적인 이 맛. 샤방샤방. 어제는 생태. 어, 오늘은 동태. 아, 내일은? 내일은 이제 명태 잡으러 가야 돼. 이름도 변화무쌍, 맛도 변화무쌍. 단조로운 우리네 생활에 기쁨과 활력을 주는 국민 생선 명태. 명태가 있어 올겨울도 행복하다. 명태. 본격적인 수렵기에 접어들면서 전국 각지에서는 불법 포획을 소탕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밀렵꾼들의 무분별한 사냥으로 멧돼지는 물론 고라니까지 야생동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인적 드문 하천에서는 배터리까지 동원한 불법 포획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데요. 더욱 진흥화된 밀렵꾼과 감시단의 쫓고 쫓기는 현장 속으로 VJ 특공대가 출동했습니다. 겨울 수렵기는 불법 포획의 계절? 무개념 무분별 밀렵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라. 야생동물이 살 수 있어야 사람도 살 수 있는. 추적은 기본 잠복은 필수. 밀렵꾼과 감시단의 쫓고 쫓기는 전쟁이 시작됐다.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며 밀렵 감시단이 출동했다. 불법 포획 밤이면 더욱 극성이라는데. 노루나 고라니 같은 걸 잡으려고 밤마다 움직인다는 이제 정보를 받았어요. 전조등을 끈 채 서행하는 차량 딱 걸렸다. 고라니 잡으려고 고라니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밀렵꾼임을 확신한 감시단. 차량도 좀 막기 위해 치밀한 포위 작전 펼쳐진다. 거기서 가면 우리 저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단 말이에요. 모서리, 슈퍼로 모서리 가면 앞에 다 막을 수가 있어요. 에. 밀렵꾼 본격적으로 사냥감 물색에 나서니 한순간도 방심은 금물. 빠져나갈 틈이 없이 지금 잘 지키고 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데. 네, 방금 한 마리 쐈습니다. 잘 드셔야 돼요. 어, 저 잡은 거야 지금? 네, 네, 고라니 잡나요? 어. 어차피 빠져나갈 길 없으니까 앞에서 차단만 잘하세요. 카피, 차가 보이면 제가 경고등을 켜겠습니다. 현장 포착했으니 사이렌 울려 퍼지고. 앞에다 좀 쓰세요. 일단 도망가겠다는 심사인데. 도망이 웬 말이냐. 밀렵꾼 가는 길목 차단하니 완전 봉쇄 작전 성공이다. 제가 내리시죠. 아 내리세요. 아 누구나 내리시라고. 손대지 마시고요. 열이면 열, 걸렸다 하면 오리발 내미니 증거물 확보가 최우선이다. 어, 조정을 하세요. 어? 명명백백한 증거물 고라니까지 있으니 이어찌 피할 소냐. 성기 주인요. 안 돼요. 아, 허가증 한번 줘보세요. 피해 나갈 구멍만 찾는 밀렵꾼. 늑장 태도로 일관하지만 밀렵한 고라니와 총기가 상황을 대변한다. 아, 여기 있어. 아우, 뭐 총 무지하게 잘 쏘시구만. 이거 전문가 아니시구만. 잡으러 다닌 것 같은데. 흔적을 보니까 이거 한두 번 잡은 건 아니구만. 이거 전문적으로 한 것 같은데. 흔적을 안 오세요? 곳곳에 남은 흔적만 봐도 전문 밀렵꾼 분명한데. 한번만 가십시오. 고라니 왜 잡으셨어요? 왜? 그냥 시골에서 형님들하고 만나서 그냥 이렇게 돈 있고 거기 그냥 먹으려고 잡는 겁니다.
나무와 맛이 있죠. 아, 이게 한번 나온 거 아니잖아. 이 정도 실력이면.